태초에 생명을 파괴하려는 자와 생명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사명을 위해 싸웠고 서로를 파괴했으며 부서진 자들은 파편이 되어 대지에 떨어졌다. 세계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검은 파편은 세계를 위협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고 빛의 파편은 그들과 맞서 구원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살아남은 자들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곳에서 펼쳐진다.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을 텐데. 저기 보이는 게 무술 대회가 열리는 곳이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걸? 자, 어서 가자. 질주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보다 빨리 갈 수 없을 걸? 이동하면서 여기를 눌러봐. 아, 자동으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되는 거 알지? 자, 이제 가볼까? 마침 내리막길이 있네. 질주 중에 우선 여기를 눌러서 질주를 시작해볼까? 지금이야! 활로를 세워. 나 먼저 간다! 쉿! 불마자들이야. 이런 곳에 균열이 생기다니. 뭔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데? 무기 좀 빌려줘. 아, 맞다. 너 지금 빈손이지? 불마자는 보통의 무기로는 처치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잠깐 빌려줄 테니 쓰고 있어. 진명이라면 괜찮을 거야. 괜찮네.
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올게. 조심해. 어서 구해주자. 발바리는 괜찮을까? 살펴봐야겠어. 아니. 이럴 수가. 해야겠어. 너무 방심한 거 아니야? 괜찮아? 다친 데 없고? 다행히 이 주변에 불마자는 더 없는 것 같은데 염환이 나타나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원. 제때 와서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잖아. 혼자서도 충분했어. 어려나시겠어. 어쨌든 나도 슬슬 준비해야 하니 이쯤에서 헤어지자. 무술대회장 입구는 저쪽에 있더라. 경기장에서 보자고. 이동하도록 하자.